저는 노스타크가 단순한 그 액션 게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배 타고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로아도. 그래서 옛날에 그 대항해 시대 온라인 이거 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접속을 해보니까 일단 요런 캐릭터를 제가 했었고요. 이 뚱떼이지 캐릭터고 생물학자. 네. 그리고 모험 레벨은 15고요. 교육 레벨은 24. 그리고 전투 레벨은 1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금액은 예전에 제가 친구가 줬었던지 은행에 1310만이 있고요. 네. 그리고 보유금액은 4964,326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선박 한번 볼게요. 선박은 자, 보유 선박 정보를 누르시면요. 불에 나오고요. 자, 보유 선박은 상업용 겔리 중형, 그리고 워릭 호그 대적 시대, 요거 수송용 카락 소형, 워릭 호그 소형, 그리고 수송용 카락 소형, 그리고 계량형 마닐라 겔리용 대형 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모험 레벨과 교육 레벨이 부족해서 지금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예. 모험 레벨이 20 필요하고요. 교육 레벨은 28이 필요한데 현재 제 캐릭터는 교육 레벨이 24, 모험 레벨이 15밖에 안 되니까 교육 레벨을 4 올리고 모험 레벨은 5 정도 더 올려야지 아까 그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 접속을 해서 제가 옛날에 그 따라당기면서 이게 레벨업을 한 거라 가지고 솔직히 어떻게 레벨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모험 레벨은 모험 레벨과 교육 레벨을 그 상인 같은 경우는 교육 레벨을 상인으로 선택하고 그 퀘스트를 하다 보면 이 교육 레벨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모험 레벨은 항해사 모험가를 해서 배 타고 뭐 다른 지역을 그 운행하다 보면 이게 레벨이 오르는 건데, 이게 제가 모른다고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제가 잘 모르겠다는 부분은 얘가 지금 생물학자 인데 이게 전향을 해가지고 전직을 해가지고 생물학자가 됐는데 본래는 모험가에서 생물학자가 된 걸 겁니다. 예. 근데 이 교육 레벨을 어떻게 올린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부분을 잘 모르겠다는 얘기고요. 자, 일단 퀘스트를 보면은 마르세유 모험가 조합에서 받은 퀘스트고요. 통나무 20개를 모아 오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퀘스트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쉬운 거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일단 모험가 조합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이 팔마라는 곳이고요. 팔마 M을 눌러가지고 팔마 여기 있네요. 지금 팔마 팔마구 마르세유 일로 가야 됩니다. 퀘스트 받으려고 항해에서 이 마르세유까지 가야 됩니다. 자, 한번 퀘스트는 이거 제가 지금
하는 방법을 모르겠고요. 통나무 20개, 60일이내에 조달해 달라는군. 제재제하는 통나무는 어딘가의 숲으로 구하러 갈 수밖에 없겠지. 이게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통나무를 구하려면은 이게 그 통나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전투 레벨을 올려서 해야 되는지. 자, 이 교육적으로 해서 교육적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교육적으로도 일단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퀘스트는 뭐 통나무를, 잠시만요, 이 통나무인데요, 통나무 20개를 구해야 되는데요, 통나무 20개 구하는 방법이 일단 채집을 통해서 이렇게 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숲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퀘스트는 제가 의뢰를 포기하고요. 의뢰를 포기하고 지금 제가 위치한 곳이 팔마라고 있는데요. 마르세유 일로 가야 됩니다. 예. 자, 한번 배를 타고 한번 마르세유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뚱돼지가 이거 배운 스킬은 요렇게 되고요. 뭐 도조정, 측량, 지리학, 생태조사 뭐 요렇게 쭉 채집해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도조정하고 이 스킬 보면은 이 숙련도 있죠. 숙련도 많이 올라간 게 이 캐릭터가 많이 했는 거죠. 예. 모험가일 겁니다. 얘도. 예, 모험가. 자, 일단 항구로 이동해서 한번 출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항하기 전에 이거 보급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 물이 없잖아요. 물이 제로면은 이걸 채워줘야 됩니다. 예. 채워주고 확인 누르고요. 그리고 선원 모집은 70명풀이니까 놔두고, 자, 이대로 출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출항. 현재 타고 있는 제 선박은 상업용 겔리 중형이고요. 이쪽에 원피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배 이름을 바꾼 거고요. 이 상업용 겔리 중형은 세로도 성능이 147, 가로도 성능이 35. 그리고 선원은 70명 탔고요. 창고 344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상세 선언상 이게 피로도랑 훈련도 뭐 충성도 요런 거 보는 거고요. 자, 일단 이게 이 공격받고 있네? 아닌가? 자,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 변에 여기 도스 눌러주면은 얘가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고 이 스킬 사용을 누르고요. 측량을 누르면은 자, 이 지도가 뜨죠. 요걸 보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요 보면은 제가 가야 하는 부분은 마르세유로 가야 됩니다. 마르세유.
제가 예전에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 게임을 배우면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저는 그 뭐 조이시티 뭐 해피시티 이런 게임 하다가 조금 대항해 시대 같은 거를 하고 있는 친구를 통해 가지고 요거를 조금 키워둔 거거든요, 캐릭터를. 그래서 대항해 시대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배 타고 지역 이동하고 한 뭐 퀘스트 뭐 깨고 요 정도만 제가 했고, 뭐 어떤 물건을 그 교육소에서 구매해 가지고 비싸게 팔고 요런 부분은 제가 아직 접해보지 못했고요. 자, 이쪽에 보면은 바르셀로나고, 자, 마르세유는 요 지도 부분에 꺾어서 네, 요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와우 게임만 하다가 이 무료 게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조금 무료 그 와우 게임의 실증이 난 게 아니고요. 와우 게임은 제가 좀 일상생활에 좀 피해가 가지 않게 제가 와우 게임을 결제를 하는 순간 페인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제가 무료 게임을 좀 할 만한 게임을 찾다가 DK 온라인 하다가 그리고 로아 조금 하다가 로아를 하다 보니까 배 타고 이동하더라고요, 로아도. 그리고 로아는 좀 사양이 조금 딸리긴 딸리더라고요. 뭐 아무튼 로아를 하다가 그 배를 보니까 대항해 시대에 옛날에 했던 캐릭터가 궁금해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대항해 시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대항해 시대 이것도 그 좀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죠.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고, 예전에 제가 이 게임을 좀 하면서 느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뭔가 좀 DK 온라인이랑 이런 게임은, DK 온라인 같은 경우는 완전 무한 사냥 게임이고, 뭔가 스토리 보다가 무한 사냥 돈 벌자 뭐 이런 게임이고, 로아는 아직 제가 좀 판단하기 이른데, 로아 같은 경우는 좀 디아블로 같이 좀 대장들 그 좀 없애고 이런 포인트 같은 거 올리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포인트로 올려야 되는데, 그 포인트로 골드 변환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정해져 있고 올릴 수 있는 범위가. 근데 그보다 저는 좀 스토리 위주의 게임을 좀 선호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대항해 시대에도 한번 접해보고 있습니다. 예, 좀 제대로 접해보려고 좀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뚱돼지 캐릭은 제가 이 당시에 뚱돼지 여가지고 살을 조금이라도 빼려고 그래서 지은 닉네임 같아요. 제가 좀 살이 찌는 체질이다 보니까 이 뚱돼지로 닉네임을 지은 것 같아요. 자, 마르세유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퀘스트를 취소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모험가 조합 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제가 해당되는 퀘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좀 뭔가 여행하는 느낌이 나요.
아, 요 보니까 부관 한스, 부관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부관 한스의 전투 경험치가 7천에 도달했다. 자, 이쪽에서, 자, 항구로 도착하면은, 자, 어디 지구든 상업 지구로 일단 내려가지고, 자, 모험가 조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고요. 이 의뢰 중개인을 통해 가지고 퀘스트 의뢰를 받으면 되고요. 자, 진짜 봅시다. 제가 할수 있는 퀘스트가 뭔지. 요 보면은 인식은 제가 스킬을 배우지 않았잖아요. 1이 빨간색이죠. 이거는 못해요. 네, 이것도 못하고. 2번. 코에니 전쟁의 핥힌 자국.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빨간색이고. 자, 이게 빨간색이 많습니다. 요럴 때 의뢰할 선서를 사용해서 퀘스트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의뢰할 선서를 사용하여 의뢰 표시를 변경합니다.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그럼 퀘스트가 바뀌거든요. 자, 보자. 자, 고래가 어느 부근에 있는지 이 고래 생태 조사 이거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생물학, 포르투갈어, 필요 스킬, 생태 조사, 생물학, 포르투갈어. 자, 고래 생태 조사. 고래가 어느 부근에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왔네. 앞바다 쪽으로 조금 나가야 할것 같군. 세우타의 주점에서 선원들에게 물어보게. 거기라면 누군가 봤다는 사람이 있을 걸세. 자, 세우타의 주점. 자, 세우타가 어딘지 잘 모를 경우에는, 자, 이거를 누르고, 자, 퀘스트 힌트를 누르면은 요 아래 나옵니다. 세우타의 뱃사람. 세우타가 지역 같습니다, 지역. 제가 솔직히 뭐 유럽 이런 쪽이 지명 같은 걸 전혀, 지역 이런 걸잘 모르거든요. 자, 세우타 한번 찾아봅시다. 세우타라는 곳이 있는가? 아, 여기네요. 오이씨, 또 겁나 멀어. 예. 세우타. 여기까지 가야 되네요. 자. 자, 머나먼 여행을 가야 됩니다. 마르세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까 있었던 팔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가서 이 세우타까지 가야 되고요. 자, 일단. 다시 눌러보고 자기가 할수 있는 퀘스트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생태조사 이런 것도 제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생태조사 생물학 이 일단 있는지 다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생태조사는 옛날에 생태조사를 60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10년 만에 접속해서. 그리고 생물학도 75 숙련도가 있는 거 보니까, 확인을 했네요. 자, 생물학자. 그리고 이게 전직하는 게이 모험가 조합 마스터 얘한테 하는 건데, 왜 말이 안 걸려? 아, 예, 추천장이 없으면 아예 안 뜨네요. 자, 일단 그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퀘스트 내 내용은 일단 세우타의 주점으로 가서 선원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항구 이동 같은 경우는
자, 요 지도를 누르면 되고요.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한데 얼빵한 건 제가 얼빵할 겁니다.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제가. 일단 출발하기 전에 식량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매번 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물이 많이 부족하죠. 선원이 70명 다 있는데 물이 부족하면 안 되고, 식량도 부족하면은 얘네들이 뭐 병에 걸리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다시 자, 보급을 눌러서 물을 한 40 하나, 식량도 50, 자재 50이야. 요 정도 맞추고, 자, 출항을 할게요. 출항. 자, 도스 눌러주고, 스킬 사용을 누르고, 측량. 이게 지금 제가 현재 수리 스킬이 없어가지고, 수리하는 스킬이 없어가지고, 이게 해적한테 공격당하면은 좀 타격을 입을 거예요. 이거 돈, 이거 해적한테 공격당해서 배가 침몰하면은 이 돈이 다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돈을 조금 더 빼놔야 되겠다, 은행에. 예. 자,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새우타까지. 행동력을 올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지금 아이템에. 이 행동력이 부족하면은 이게 스킬이 안 써지거든요. 꺾어.
부가난서의 전투 경험치가 8000에 도달했다. 뭐 그냥 단순히 전투를 벌인 게 없고 그냥 항해만 하고 있는데도 이 경험치가 올라가나 봅니다. 자, 부관 정보 한번 볼게요. 얘거든요. 부함장. 전투 경험치. 전투 경험치면 이거 같은데. 1768 요거. 부관의 스킬은 독일어와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네요. 장비 물품 수요. 예, 아, 이 부관한테 입혀주고요. 이거 부관을 어떻게 영입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친구 통해가 옛날에 해가지고. 자, 능력치 분배. 지금은 설정이 안 되네요. 이런 기능도 있었구나. 예. 이 부관은 없고 제가 부관은 한 명 있네요. 부관의 직업은 방적상. 이 부관이 방적상이면은 뭐 굳이 자기는 방적상이 안 돼도 되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그 부분도. 캐릭터가 이 뚱떼지 말고 캐릭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하나 더 있는 캐릭터는 모험 레벨만 10인가 그렇고 교육 레벨은 다 0이고 전투 레벨도 0이고 네, 그래서 지금 그나마 레벨이 높은 걸 제가 접속을 한 겁니다. 네, 제가 제 계정에 이 캐릭터가 제일 레벨이 높아요. 그리고 저도 큰 배는 한번 타보고 싶은데 저도 큰 배는 타보고 싶은데요. 자, 이 배 제가 사놨던 배인데 이게 옛날에 얻은 것 같은데 이 계량형 마닐라 갤리온 대형 요걸 타려면 레벨을 요렇게 올려야 되겠죠. 네. 큰 배도 한번 타보고 싶죠. 오호이, 해적 만났네요. 카탈로니아 해적. 이 전투 방법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도망가겠습니다. 오지 말거라! 이 경계선 쪽으로 이 원 있죠? 이 경계선 밖으로 나가면 이게 해적과의 전투가 풀립니다. 너랑 싸우기 싫다 이놈아, 카탈로니아 해적. 오, 측량이 고갈됐네요. 지금 항해한 지 8일째인데요. 예, 8일 만에 고갈이네. 식량 고갈이 저 식량이랑 물이 고갈이 됐네요. 이쪽에서 좀 채우고 가야 되겠네요. 여기 말라가 이 말라가에서 이 식량 채우고 요 세우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숙련도가 올라, 이게 숙련도 3200을 찍은 건가? 그래서 레벨이 올라간 건가? 예, 이 숙련도가 오르고, 다 이게 숙련도가 오르고 나면 이게 레벨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제가 해적이랑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걸리면 일단 넘어갈게요. 말라가에 들렀다가 가죠. 일단 퀘스트는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네. 이 퀘스트를 잘 읽어보고 뭐 세우타 주점에서 선원들에게 물어보게. 그러면은 세우타로 가서 세우타의 주점으로 가서 퀘스트 하나 완료하고, 이게 연계 퀘스트가 많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하나 요렇게 자기 퀘스트 내용을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거 해제 안 하고 이런 거잘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이게 뭐에 걸린 거죠? 제가 괴혈병? 괴혈병 치유약을 잘 모르겠는데. 들어와서 보급을 받고 다시 나가겠습니다. 자, 식량 좀에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좀 많이 사야 되겠다. 100개 정도. 이 아까 배가 피해를 입었는데, 배 피해는 수리 스킬 외에는 이게 뭐 소리를 할수 없는 건가? 배 피해 받고 이런 게 지금 있나요? 아까 몇대 맞았잖아요. 뇌구력? 뇌구력 이게 배 피해 아닌가? 왜풀 게이지가 됐지? 일단 자, 저희가 퀘스트 장소에 일단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여행하는 재미는 있어요. 좀 계속 하다 보면 지겹겠지. 하루에 딱한 3, 4시간 하기에 좋은 게임입니다. 예, 대항해 시대 온라인은. 어떤 게임도 일단 제가 좀 게임을, 저도 많이 뭐 종류를 많이 해본 건 아닌데, 와우는 제가 한 12시간, 20시간도 할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게임은 이게 그 정도까지 못하겠더라고요. 예. 제가 유일하게 진짜 밤새도록 한 게임이 초반에 말고 꾸준하게 제가 밤새도록 한 게임은 일단 현재까지는 와우랑 옛날의 엘리멘탈 사가라는 게임. 예.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조이시티, 해피시티. 예. 네. 요것도 밤새도록 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세오타에 왔고요. 자, 세오타의 주점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긴급귀환이 이 버튼은 뭐지? 잘 모르겠는데 좀 눌리기 겁납니다. 긴급귀환은 일단 상업지구로 가서 주점으로 가볼게요. 자, 주점으로 퀘스트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세오타의 주점에서 선원들에게 물어보게. 자, 선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이 뱃사람 같은데요. 예, 맞네요. 고래라면 대서양에 꽤 있다고. 나도 몇 번인가 본 적 있지. 여기서 가까운 곳이라면. 맞아. 마데이라 북쪽에서 본 적이 있지. 요즘은 잘 가지 않지만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자, 마데이라 북쪽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뱃사람이. 자, 봅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마데이라의 북쪽에는 고래가 있다고 한다. 생태조사를 사용하여 관찰하자라고 돼 있죠. 마데리아의 북쪽. 자, 마데이라는 어디 붙어 있는 걸까요? 또 엄청 먼 거 아니야? 이게 지역을 모르는 이런 지명 이런 거를 잘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고통스럽습니다. 아, 여기 있네. 예, 여기 안 뜨고 만약에 막 이상한 데 이래 막 뜨잖아요. 이러면은 이거 일일이 이래 다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딘지. 예. 좀 퀘스트 설명할 때 좀 초보자들을 위해 가지고 유럽 서부 어디 어디에 섬에 마데이라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좀 설명이 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되어 있으니까 설명이 좀 단순하게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워요. 자, 마데이라는 이 섬이네요. 자, 현재 제가 요 세오타에 있으니까 요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마데이라. 마데이라의 북쪽. 북쪽에서 생태 조사를 하라. 라고 하니까 저 생태조사 스킬은 제가 한 번도 사용을 잘 안 해봤는데 한번 가보죠. 자, 생태조사. 자, 일단 주점에 왔으니까 자, 이 행동력을 풀로 만땅시키고 예,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원들한테도 피로도를 얘네들 증강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원들한테도 한 턱 내야 되고요. 이 미나의 예지에서 이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 미나야. 에지에서에도 힘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미스터리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렇게 뜨는 퀘스트가 좀 뭐 메인 퀘스트가 많잖아요. 본래 에지에서 미나가 뚱떼지 캐릭터 보면 놀라겠는데 뚱땡이라 가지고.
주점주의 한턱 좀 내게 선원들에게 한턱 좀 내야 되겠어. 선원에게 한턱 낸다. 자, 이렇게 선원들 피로를 좀 줄여주고요. 자, 그리고 제 행동력이 많이 적은데 좀 비싼 거. 예, 닭고기 빠에야. 예, 닭고기 빠에야 하나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 행동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닭고기 빠에야, 예. 닭고기 빠에야를 하나 코스 요리라고 하네요. 요거 하나 먹겠습니다. 오, 이 행동력이 많이 안 차네요. 아, 230이니까 얘는 깨봉 레벨업이 그래 쪼렙이 아니니까. 몇 개 먹어야 되네. 쇠리, 백포도, 와인을 하나 먹겠습니다. 쇠리. 이 새끼 쇠리 뿌까, 이거 좀 빨리 좀 채워주라. 오케이. 자, 행동력 채웠고요. 자, 이제. 자, 이제 마데이라 북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래가 있다. 마데리아의 북쪽에는 고래가 있네. 생대조사를 사용하여 관찰하자. 야, 이 배들 엄청 빠릅니다. 이게 빠른 배들이 이 세로도 성능을 봐야 되나요? 둘 다 높으면 좋겠지. 세로 159, 30. 이게 제일 빠른 건가? 잘 모르겠네요. 수송용 카라. 이게 더 빠르나? 204. 나중에 이거 조이보이 이거 이 수송용 카라 소형 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빨라질라나. 세로도 성능이 204고 손해 속도 7. 이건 가로 성능이 좀 났는데요. 자,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마데리아로. 완전 섬에 있는 곳입니다. 섬에 달려라.
대항해 시대는 여러분들 확실히 좀 커피 한 잔의 여유 같은 게 있는 게임입니다. 맞죠? 이 배 타면서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냥 뭐 선원들이 뭐 병이나 뭐 그런 거 걸리면은 아이템 사용 눌러주고 예, 커피 한 잔 딱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 예. 이 와우나 DK나 뭐 로아 같은 게임들은 뭐 치고받고 이 스트레스는 풀리는데 너무 이게 바빠요. 예, 바빠. 예. 이 여유로움이 있는 이런 게임도 조금씩은 해줘야 된다. 예. 각자의 게임의 장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게임마다. 깨법 이게 섬인데 뭐네요? 마데이라.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호, 안 돼. 이베리아 해죠. 이 제 기억에 이게 전투를 피해가는 방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겠네요. 다른 직업을 해야 되나? 약한 사람 공격하지 말거라, 해적놈들. 자, 이쪽에 멀리, 이제 그, 측량 쪽 미니맵 보시면, 이제 섬이 작은 게 보이잖아요. 여기가 마데이랍니다. 식량은 8일분 더 있고요. 물은 11분. 자재 같은 거는 소모품이 아닌가 보네. 이거는 자재는 수리할 때만 소모가 되나 봅니다. 탄약도 뭐 물론 그렇고. 물이랑 식량만 계속 소모되고.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잊지 못하란 말이. 자, 원피스랑 나루토도 10년 넘게 보고 있는데 나루토는 완결이 됐잖아요. 이제 보루토는 제가 안 보거든요. 유튜브로 보루토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조금 뜨문뜨문 뭐 재밌는 부분만 보고 있고. 왔더라. 으이, 야, 엄청 빠르네. 에이.
이야. 깜짝이야. 원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루피가 조이보이다. 예. 뭐 요 정도 떡밥이랑 나온 상황에 그래도 좀 깨법 원피스도 많이 이게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원피스 애니메이션도 좀 빨리 전개를 해가지고 이제 루피의 아들도 나오고 네, 그렇게 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피스랑 명탐정 코난 이런 것들 있죠. 진짜 안 끝나는 애니메이션들 좀 돈을 떠나가지고 좀 스토리를 좀 진짜 굵직굵직한 거 좀 빨리 좀 만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원피스나 뭐 명탐정 코난 이런 걸 보고 자란 세대들이 그래도 좀 뭐 보고는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전부 재밌게 보다가 예, 나이 들어서 만화보다 더 만화 완결 전까지 더 빨리 죽겠다 사람이. 예. 자 마데이라로 이제 도착을 할 때가 되고 드디어 이 생태조사 스킬을 한번 써봐야 되겠죠. 이게 들어가서 생태조사를 쓰는 건지 자 일단 들어가서 써라고 하는 거겠죠. 마데리아의 북쪽에는 고래가 있다. 이 섬 바깥에 이를 말하는 건가?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북쪽인지 요쪽 바깥에서 이 북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그냥 써보거나 가볼까요? 바깥에서 북쪽 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대요. 들어가 볼게요. 자, 항구 앞으로 가서 북쪽? 이러면 이게 뭐 어떻게 찾아라는 얘기죠? 북쪽? 이거 뭐야? 카드 입수 보너스 퀘스트에서 북쪽이면 여기 아닌가요? 북쪽인데? 바깥에서 말하는 건가? 아, 이 고래니까 바깥일 수도 있겠다, 맞죠? 고래가 있다. 바깥에서인가 보니, 바깥. 다시 항구로 갈게요. 시청자님들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 완전 개초보입니다, 개초보. 예. 출항을 하고 저희 배를 돌려가지고 이 북쪽으로 섬 북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섬의 북쪽이면은 이쪽이잖아.
육지가 너무 가깝습니다. 회피해 주십시오. 아, 이런 경고도 뜨네요. 이쪽인데? 저기는요? 요 같은데?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 난감합니다. 이럴 때. 어딨지? 고래? 식량 다 떨어졌네요. 이쪽 배들이 있는 거 보니 이쪽인가? 배가 세 대가 있습니다. 저편에 고래가 나오나? 이 배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 이쪽에 좀 느낌이 무장 방송인데? 이 캐릭터 낚시도 되네요. 깜짝 놀랐네. 완료된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요? 고래가 어디 있지? 정어리, 아, 이거 제가 낚시한 거죠. 이건 낚시한 거고.
일단 물이랑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숙제인데, 이게 잘 안 나와요. 이게 와우 같은 경우는 와우 인벤의 캐스트 어떻게 하는지 나오는데, 대항해 시대 온라인 퀘스트 부분에 들어가도 상세하게 막 이미지로 이래 가이드가 있진 않거든요. 난감하네요, 이럴 때. 이 낚시도 되는구나.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보급. 선원이 몇 명 죽은 것 같죠? 난감하네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물학, 상태조사, 생물학. 생물학. 이것도 스킬이. 생물에 관한 정보 수집이나 발견물의 감정을 알 수 있다. 좀 더 나가야 되나, 북쪽으로? 예, 맛있는 고등어 올렸어요. 어? 에이, 고등어 올렸어요. 고래가 아닙니다. 테스트 어떻게 하죠? 멀리 나가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청량. 북쪽으로 가요. 고래가 어디 있을까요? 마데이리아의 북쪽에 고래가 있다. 생태조사를 사용하여 관찰하자.
오호 고래 찾았어요. 오호이 이렇게 하는 거군요. 오 됐죠. 오호 됐어. 자 여러분들 퀘스트 달성을 했습니다. 자 퀘스트 달성을 했고요. 자 이 달성을 하고 나면 이제 마르세유로 다시 가서 완료를 하면 돼요. 예. 어허 아이 아싸. 아이고 고래 잡았네요. 아, 이 낚시 스킬을 이래 해놓으면은 얘가 가다가 속도가 늦어지나? 자, 일단 잘 모르는 관계로 한번 그 꼬등어가 자, 낚시로 낚은 게 좀 뭐가 좋은가 볼게요. 적재 화물에 정어리 고등어. 가장 널리 알려진 식용 물고기 중에 하나다. 고등어와 정어리. 행동력을 채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 행동력 좀 채우러 주점에 갈게요. 자, 선원에게 한턱 내고 저도 이게 풀로 이래 차는 거는 잘 없나 봅니다. 닭고기 빠에야. 오케이. 자, 쇠리. 자, 이번엔 포르투와인 또 한 잔 먹어줄게요. 자, 됐고. 행동력이 꽉 찼죠. 자, 이제 퀘스트를 완료하러 갈게요. 마르세유로 가야 됩니다. 아, 배를 선박을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 선박을 제가 잘 볼 줄은 모르지만 얘가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159, 오, 얘는 188이네. 세로 성능이 188입니다. 세로 성능은 204.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 수송용 카락 소형. 자, 해고하고 자, 배를 바꿔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들의 고향인 마르세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세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 멀죠?